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팀의 송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짠! 허큘레스에서 나왔어요. 기타 스탠드이고요. 3개짜리예요. 이게 GS523B 버전이 있었는데 이 후속 버전으로 GS523B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렉! 오! 오! 네, 오! 딱 봐도 그냥 엄청 튼튼해요. 여기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자, 우선 이게 메인. 왜? 원터치잖아? 우와! 오, 너무 간단하게. 왜? 아, 진짜? 너무 간단한데요?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구나. 와, 이거는. 저는 막 조립해야 돼서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이게 플러스야. 이게 아 바퀴가 있어. 여기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고요, 바퀴를 달 수 있어요. 근데 바퀴도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 장치가 되어 있는 바퀴입니다. 네, 그래서 와, 바퀴를 연결해도 돼요. 고정 장치 있는 바퀴예요. 네, 그러니까 기타를 세우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동이 엄청 편리해요. 아, 이게 바퀴를 이렇게 따로 주시는구나. 아, 이렇게 진짜 원터치로 되니까 너무 간단하고요. 얘는 지금 일렉 기타뿐만 아니라 어쿠스틱 기타도, 이 통이 넓은 기타도 거치가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우선은 일렉 기타를 한번 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와,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치가 되네요. 그냥 이렇게 툭 누르면 돼요, 그냥. 아, 진짜 너무 안정적이에요. 너무 안정적. 베이스도 해야겠습니다. 베이스도 이렇게. 네. 자,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넥 거치대를 구입을 하시면 여기에 이제 연결을 렌치로 풀어가지고 이거를 껴넣으면은 6대까지도 일렉 기타는 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쿠스틱 기타는 네, 통이 넓으니까 3개 정도 거치가 가능하고요. 아,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원터치니까 설치도 굉장히 편하고 바퀴 달렸으니까 이동성도 되게 편하고. 아, 되게 정말 뭐라지, 튼튼함이 우선은 최고이고요. 거기에 뭔가 사용을 할 때 편리함까지도 겸비가 된 그런 기타 스탠드이네요. 역시 허큘레스는 약간 스탠드계의 거치대계의 뭔가 에르메스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격대가 지금 기본 좋은 가격 14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런 거치대 하나 있으면 스튜디오에서나 집에서나 아니면 합주실에서나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개의 기타 쓰시는 분들은 보관용으로도 가능하고 사용용으로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허큘레스 기타 스탠드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